제329회 동작구의회 임시회가 1일 개회했습니다. 의회는 1차 본회의에서 구청에게 동작구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을 보고받았습니다. 또 하위직 청년 공무원 처우 개선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습니다. 이번 임시회에서는 동작구 의회는 방사능 등 유해 물질로부터 안전한 식재료 공급에 관한 조례안, 소규모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안 등을 심사합니다. 한편 이번 임시회는 8일까지 열리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위원도 선임합니다. 칼부림 사건 등 불특정 시민을 대상으로 한 흉악 범죄가 사회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.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국민들의 불안감 해소와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. 하위직 공무원 보수의 근본적 구조적 모순을 개선하기 위해 물가 인상률에 부합하는 물가 연동제 도입과 하우 상박 원칙을 적용한 임금체계 개편을 촉구한다.